예, 여러분, 우리 오늘은 시편 9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숭배하는 것을 입만 열면 말하죠. 돈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돈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 때문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를 변호하시며 그를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실망한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윗의 편이 되어주셔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느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이 힘을 얻고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역사의 최후의 심판날, 곧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이 땅에서,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에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실망할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들에겐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실 거죠. 오늘도 우리 입술에서 찬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